왜냐니 학년도 반도 다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마, 이번 하루 転校してきたばかりってのはあるけど. 헤, 이 학교로 전학을 오다니 신기하군. 本当ですよ. 私も いきなり 宿舎 暮らし になるとは 思ってないですって. 放課後 盛り上がってるの 知りません? 방과 후? 週に何回か ダンス部が スクールドリーム10を名乗って パフォーマンスをやってるんです. 뭐야? 아이돌 마스터야? 러브라이브야? いわゆる 学園アイドルですね. その中でも私は一番人気で 1000年に1人の逸材って呼ばれてるですよ. 누구한테? ファンからです! 팬이 있는 거야? 当たり前じゃん! ダンスは自分のために踊るんじゃなくて誰かの力になるために踊るんです。放課後見に来てくださいよ。観客は誰だって大歓迎。 それじゃ! 아, 그래. 나중에 보자. 저기, 나카자. 下じゃなく 上の名前で呼ばれるのってなんか新鮮.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데? 女子は 로미. 팬은 로미나とか 로미탄とか. 나는 그냥 나카자라고 부를게. いいですよ. 好きにして. それじゃね. 경칭은 빼는 거냐고. 오타가이사마데쇼. 뭐 상관없나? 드디어 끝났다. 아르바이트도 없으니 곧바로 귀가에. 야. 어이. 어. 도시마. 무슨 일이지? 좀더 付き合え. 에이? 내가 뭐라도 했었나? 요데만 안노가. 아니, 특별히 없어. 근데 너 눈썹이 무지 짧구나. 야, 이리다로. 시간은 돌아서네요. 아, 그래? 어디 가는데? 지금 저거다. 갑자기 때리거나 하진 않겠지? 오모에바, 오마에도 하나스노 하지메테다나. 그렇네. 같은 말인데. 고와이 우와사가 오이카라 가라마나이 호가 이이토 모우소. 알고는 있지만. 고고다. 하이레요. 여기는 사진부의 부스다. 사진부? 왜? 내가 사진부인다からだよ. 뭐? 진짜? 와자와자 連れてきたってのに 嘘言って どうすんだ? 그렇지. 몰랐네 네가 사진부라니. 隠してるわけじゃねえんだけどな. 다른 부원은? 辞めちまった. 에이? 去年 내가 入部したら みんな辞めちまったんだよ. 1人 2人 次第に来なくなって. 아니 그러면 인상을 좀 펴든가. 責任 感じてんだ. 그렇군. 그러고 보니 어제 타카무라 선배가 사진부는 활동이 계속 없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俺はな 目つきで 損してんだよ. 普通にしてても 喧嘩売ってるみてえで 人が寄ってこねえ. 俺の噂 知ってるか? 응, 불패의 제왕이라든가 노려보기만 했는데 코난 패거리들이 도망쳤다라든가. 전부 우소다. 거짓말? 야, 아타라즈토모 토카라즈토 유베키카. 코난노 렌츄토와 타치바나시 시다다게다. 요크 하나시타라 이이 야츠라다따소. 아니, 그 고등학교 녀석들은 무섭거든. 부하이노 대오와 まあ, 事実か. なんせ, 喧嘩したことねえからよ. 없다고? ねえ.
喧嘩したことなけりゃ負けることもね、不愛だろ。너는 눈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도 그렇고 人は人を外見で判断し、外見に人は縛られる。本当の俺はただのカメラ好きの小僧だ。お前も好きなんだろ、カメラ。좋다고해야할지어제얻은거라言い訳してんじゃねえよ。朝日が寺を撮ってたじゃねえか。그건それだけじゃねえ。昼休みには中等部の女子と話題の学園アイドルを撮りまくり。본거냐柱の影からな。お前はただもんじゃねえ。そんなお前に頼みがある。助けると思って写真部に入ってくれ。뭐내가そうだ。俺はな、俺を怖がらねえやつしか取れねえ。花とか野良猫とかそんなもんばっかだけど、本当はもっと違う花が取りてえ。다른어떤決まってんだろ、女子だよ。뭐女子の輝く笑顔が取りてえんだ。なんていうかキラキラしてるんだろ、女子の笑顔ってよ。けど俺はそんな顔を見たことねえ。俺に見せる女子の顔は恐れとおののきだけだ。それが悔しい。고생했구나너。頼む、入部してくれ。そして俺の代わりに女子を取りまくってくれ。写真部を復興してんだよ。俺のせいで写真部が潰れちまったら、これまで所属してきた諸先輩方に申し訳が立たねえ。なんとかしてんだ。도시마하지만난부활동에흥미가てめえ、俺がこんだけ頼んでんのに聞けねえだろか。무서워、무섭다고。悪い、つい。이녀석무서운녀석인지변태인지대체어느쪽이야？둘다인가？아무튼송보다는좋은녀석인것같은데게다가部活ならね、断りづらいんだけど、写真部とか新聞部とか学園の活動を取材してる部なら。사진부에들어가면타카무라선배가거절하기어렵다그랬지。부활동이라면촬영할구실이생기는거야。사진부는어떤활동을하는데？その気になったか。うちの当面の活動は夏の終わりに行われるリエル祭での写真展示だ。学園の夏の青春模様をパネルにして展示するんだよ。여름청춘의모습이라。風景は俺に任せろ。人物だ、人物を頼みたい。それも客を呼べるのは女子の写真。輝く女子を撮ってくれ。여자를파인도넘어의여자나나치조차귀엽게느껴졌지。알았어、얼마나도움이될지는모르겠지만해볼게。本当か、恩に着るぜ。いいか、これから話すことは先輩たちから代々受け継がれた写真部の心得だ。心して聞け。くれ言うぞ。シャッターチャンスは待っても来ねえ。探せ、追え、ためらわずに取れ。俺がお前をスカウトした理由分かったろ。お前は本能的にシャッターを押せる男だ。期待してるぜ。自分に課したミッションをクリアしたと思ったら部室に顔を出すよな。俺も何か協力できるかもしんねえからよ。알았어、よろしく頼むぜ。早速メアド交換するぞ。그래、이렇게나는사진부에들어갔다。
나와 있는 분은 없는 건가? 돌아가자. 비눗방울? 어디서? 아, 셔터 찬스는 기다려도 오지 않아. 찾아라, 쫓아라. 바람, 저쪽에서 부는구나. 그러면, 앗! 뭐야, 초등학생이야? 설마 아니겠지? 찍어도 될까? 아니 진짜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사진부인데 그림이 된다고 생각해야 할지 셔터를 누를 찬스라고 생각했거든. 찍게 해줬으면 해. 야다. 야다. 그렇지. 갑자기 찍게 해주지는 않겠지. 좋아해? 비눗방울? 好きじゃない. 羨ましいだけ. 부러워? 風に乗って 飛んでいける. その後 パッと 消えちゃう ところもいい. そこどいて. 降りるから. 아, 어, 떴다. 야다って言ったのに. 미안. 긴장했어. 나도 모르게 그만. 어다테테모 다메. 스그 삭제. 아, 알았어. 저 오른쪽에 맨거 그거 아니야. 애기들 알람벨. 빨리 눌러 그거. 조작이 아직 서툴러서 삭제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 진짜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안나노 타이시타 코토 나이요. 조또 렌슈 스레바 다레데모 데키루. 그렇지 않다니까. 마치 체조부 같았어. 소다카라. 응? 타이소부다요. 아타시. 그렇구나. 그래서 난 고등부 2A의 에미야 물 좀 다오. 사진부야. 소. 나니? 이름 알려줘. 난데? 흥미가 있어서라고 하면 오해할 것 같지만 방금 착지하는 모습을 보고 체조부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음에 너희 부에 갈 테니까 제대로 찍게 해줄래? 코치가 이나라 이토모요. 코치님의 허가라. 그렇군. 도세 아시 히라이타 토코 바카 토테 스고 오이다사레른데쇼. 으이, 그런 짓은 안 해. どうだか? 경기회でも そんなカメラマン多いよ. 段違い平行棒とか 足を開くたびに カシャカシャって. そんな目で体操を見るの おかしいよ. 그렇구나. 나는 그런 짓은 안 하도록 할게. 정말이야. まあいいけど. だよね. 恥ずかしい写真を撮らないって 約束するなら 私からコーチに言っとくよ. 정말? 약속할게. 고마워. 아니 그런데 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나 꽤 연상이거든? 나의 것도 히메노기라고 부르면 돼. 그게 아이코でしょ? 히메노기라? 이름은? 린즈. 린즈짱. 이구나. 귀여운 이름이네. 呼ばないで. 어? 린즈って 呼んでいいのは 파파와 엄마だけだから 기やすいよ. 그런가? 미안. 태도 悪いと 取る前から 出禁にするから. それじゃ バイバイ. 아, 클래스는 5の B. 오, B라. 초등부인 주제에 건방진 녀석이네. 다행이야 안 잡혀가서. 휴. 네, 안녕하세요. 그날 밤 내가 사진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학교 사이트에 실려 학교 전체로 퍼졌다. 도시마가 신청한 모양이다.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다나.
서머데이즈란 두 달 후에 개최되는 리의 축제에서 여자아이에게 고백하고 연인 사이가 되는 것이 잠깐만! 초등분대! 목표입니다. 여자아이와 대화를 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보고 연애 레벨을 올려주세요. 마이룸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루가 끝나면 기숙사에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각종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여자아이의 레벨과 연애 레벨과 호감도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마이룸에서 밤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이전 정보가 표시됩니다. 게임 진행의 목표가 되는 미션입니다. 클리어하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로 시간을 넘깁니다. 게임 진행 중 힌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힌트는 메뉴 힌트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야? 너 진짜 공작 대상이잖아. 미쳤구만. 여동생은 뭐야? 미쳤구나. 게임이 미쳤어. 미쳤다고밖에 할 수가 없구나. 어? 어, 타카무라 선배. こんな 시간에 뭐 하고 있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카무라 선배는요. 자판기에 미네랄 워터를 買おうと思って. 買い置きが あると思ったら なかったのよね. 카무라 선배의 홈웨어 차림. どうしたの? じっと見て. 変かな? この服. 그럴 리가요. 오히려 반대예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この間買ったお気に入りなの。 それじゃおやすみね。 안녕히 주무세요. 이 새끼는 우리나라였으면 진작에 잡혀갔을 새끼가. 거참 운이 좋구만. 미연씨 주인공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목숨 붙어있구만. 어? 타카무라 선배! 아, 오하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 뭐, 오하요리 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난테 테네니 이와레르토 하나시 즈라이카라. 그런가요? 그럼 좋은 아침. 오하요. 소레자네. 니용? 자, 행동 선택에 대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또 방과 후에 네 가지 시간대에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하거나 이벤트를 보면 여자아이의 연애 레벨이 상승합니다. 여자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자, 목적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네모 버튼을 누르면 시간표가 표시됩니다. 각 학년의 체육관, 교정, 수영장, 가정과실의 이용,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나 이벤트를 보면 여자아이의 연애 레벨이 상승합니다. 여자아이의 연애 레벨과 호감도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마이룸에서 밤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갱신하기 전까지 이전 정보가 표시됩니다. 매지컬 유미나의 파워로 여자아이와의 인카운터 확률을 높이거나 룰렛으로 스페셜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해 목표가 되는 미션입니다. 클리어하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표시되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스토리 이벤트는 각 레벨마다 두 개씩 준비되어 있다. 스택업 대화, 프리 이벤트 게이지, 성실 활발 사이좀 행운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시간표에 따라 여자아이와의 인카운터 확률이 높은 장소에 표시됩니다. 자, 공부, 운동, 취미를 특훈해서 각 능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능력을 올리면 화재 주얼의 저장수가 늘어납니다. 공부 성실한 대화, 운동 활발한 대화, 취미 사이좋은 대화,
특훈을 하면 그날 소비한 화재 주얼이 회복됩니다. 장소 선택에 대해 매지컬 파워. 참 UI가 쓰레기 같구나.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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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버튼으로 매지컬 유미나를 불러서 여자와의 인카운터 확률을 올리거나 룰렛으로 스페셜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개빡친다. 스페셜 보너스. 이렇다 할 사람이 없네. 뭐야 70%인데! 아, 저기 있는 사람은 타카무라 선배. 타카무라 선배, 지금 괜찮아요?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응, 이게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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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자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화제 주어를 다섯 번 선택하면 대화가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화면 좌측 상단에 텐션 게이지를 거의 가득 차게 올려둔 후 어택을 선택하고 성공하면 포토시의 스테이션이 됩니다. 같은 색의 화제 주얼이 나란히 서 있으면 합체해서 스택 수가 증가합니다. 스택 수가 많은 화제 주얼을 사용하면 텐션 게이지가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 알았어. 두근거림. 프리 이벤트. 프라이빗. 선배의 홈웨어 모습 저 잘 어울렸는데. 연애. 점수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많네요. 소네. 오늘의 운세とか, 고이 우라나이とか, 아타테모 하즈레테모 타노시이 모노요. 음식. 여름 별미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스메타이 멘루이かな? おそうめんとか 冷麦とか 冷やし中華とか 暑さで参ってても スルッと食べられちゃう。 冷たいパスタも美味しいわよね。 타카무라 선배를 동경하는 남자들은 꽤 많을 것 같은데. そう? じっともそんな気配ないよ。 小さい頃からモテないなって思ってる。 너무 예쁜데다 학교 설립자 집안의 아가씨라서 그런 거지 주눅 들어버리니까. 어택! 타카무라 선배, 괜찮으면 사진 찍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 이요. 어떤 포즈 すればいい? 포토 세션 시 여자아이가 보여줄 액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액션은 포토 세션 시 옵션 버튼을 누르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서고 포지션은 칠판함. 이요, やってみるね. 그래도 이. 에론 버튼으로 카메라를 들고 R1 버튼으로 촬영합니다. 네모 버튼을 누르면서 말을 걸면 여자아이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포토 세션은 무브 모드에서 시작됩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라고? 안 돼. 안 돼. 귀여워. 뭐가 있다? 귀여워. 에? 귀여워. 뭔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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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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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니? 야! 뭔가 있다? 야! 에? 이모 뭔데? 귀여워. 으아! 뭐 있대? 뭐가 있다? 으아! 에? 뭐니? 으아! 에? 이모 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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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다? 으아! 에? 뭐니? 아! 에? 올라가는 거야 진짜? 이제 그러한 다음에 섹시하게. 에? 이모 뭔데? 섹시하게. 안 되잖아. 뭐 있대? 뭐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에? 뭐니?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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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가와이라고 이 새끼야. 에? 뭐니? 가와이라고 가와이. 야! 뭐 들으라고. 가와이. 에? 이모 너. 기레이. 아리가또. 에? 뭐니? 아. 아, 네, 목이 너무 아프네요. 뭐지, 나 사진 본데 왜 목이 아프지? 나 사진 본데 왜 목이 아픈 거야? 마타네. 야, 가지 마.
저기 있는 사람은 또 타카무라 선배. 아, 타카무라 선배. 지금 괜찮아요?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너무 목이 아픈데. 타카무라 선배는 성적이 좋은 편이죠? 히도이 덴 토르토 오지이사마도 오토사마니 쓱꼬크 오코라레루 카라네 다이헨 나노요 리지총노 마고무스메 테 프라이빗 타카무라 선배는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후지이로가 스키 아 레오타드 색도 레오타르도 그 색이라 그 색이죠. 서, 昔は 고귀나 色だったのよ. 일식과 양식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요크 타베르노와 요식네. 고한요리 빵을 타베르코토가 오이카모. 오. 만진다. 나니? 이기나리? 아, 뭔가 붙어 있어서. 아니요, 정식판이요. 근데 떠를까라 이때요. 죄송합니다. 공부책. 하, 매번 여름이 오는데도 여름 빵이 없는 건 너무하다고 봐요. 고멘네. 기비시 학원데. 아, 타카무라 선배가 사과할 건. 나도 초등부의 시절부터 아, 카테고리가 없어 가지고 원래 카테고리 없는 게임은 그걸로 해요. 보시이때. けど ダメなのよね. 요비코야 주쿠에 이쿠 ぐらいなら うちで 学べの 1点張りで. そんなわけだから 頑張って. 물론이죠. 저 공부 좋아하거든요. 마타마타 무리 시쳤대. 뭔가 恥ずかしくなってきちゃった.またね. 야, 어디 가? 아,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거나 오버해 버린 건가? 잠깐만. 근데 진짜 왜 마이크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나 힘들어. 잠깐, 마이크가 없나? 듀얼쇼크에 마이크 달려 있지 않아요, 안쪽에? 따로 주변 기기가 필요하나? 자, 방과 후의 시간대에는 시네로와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학교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데이트에서는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여자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서머 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찾아봐야겠다. 듀얼쇼크4에는 마이크가 있다는 소리가 마이크가 없대. 안 달려있대. 이어폰과 마이크 단자가 있대. 그럼 내가 한 건 뭐지? 내가 한 건 뭐지?
핸드폰에 사용하는 유선 핸즈프리가 설 그 연결 가능하대. 아 잠깐만, 플스4 패키지 기본 구성에 모노 이어셋이 있다고? 그랬나? 잠깐만요. 잠깐 녹화 잠깐 끊고 가자.